스포츠와 함께하는 숲 오리지널 스포츠 컨텐츠 슈퍼리그 예선 1일차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수빈입니다. 이번 해설 김한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뭔가 중계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떠신지요? 네, 이제 예. 뭐 인터넷 방송은 많이 해봤는데 예. 공식 중계 같은 예. 축구 중계는 처음인데 뭐 호흡을 예. 워낙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첫 번째 경기부터 정말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타 FC와 감스타 FC의 대결인데 우승 후보 두 팀이 굉장히 빠르게 만났습니다. 네, 일단 A조가 상당히 죽음의 조가 됐죠. 빡빡하게 네. 이제 경기가 치러지는데 첫 번째 경기가 하필 이스타 대 감스입니다. 네. 예. 아주 빅매치로 구성이 됐고 뭐 두 팀 다 이제 선수 출신들이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감스트 FC에는 강원 FC에서 뛰었던 선수 출신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유튜버죠. 1인 축구, 1인 예. 팀 축구 유튜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이스타 FC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요. 그래도 감독이죠. 예. 네, 이주원 감독이 과연 예. 감독 데뷔전에서 전술적인 영향을 보여줄지 그렇게 이제 감독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 또 위치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예. 본인이 정작 이제 비판받았을 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경기부터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숲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 슈퍼리그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첫 번째 경기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ZD 스포츠와 함께하는 숲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 슈퍼리그 오늘 예선 1차가 진행될 이곳 바로 신한산대학교 풋살파크입니다. 오늘 진행 맡은 캐스터 김수빈이고요. 김한 해설위원과 이번 시즌 3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날씨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비가 조금 오다가 이제는 좀 그쳤습니다. 날씨가 뭐 온도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인데 꽤 습한데요. 네, 근데 해가 좀 안 나와 있는 지금 날씨라서 축구하기에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시간대가 상당히 축구하기 좀 취약 시간대긴 한데 그렇죠. 그것치고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뭐 아주 더운 날씨까지는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신한산대학교 풋살파크에서 오늘 김한 해설위원과 함께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 좀 일찍 와서 이거저거 뭐 오프닝도 찍고 선수들 몸 푸는 걸 봤는데 오늘 경기를 하는 팀이 총 네 팀이거든요. 네. 첫 번째 경기 뒤에 이어 이제 두 번째 경기까지 유독 한 팀이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제주 유나이티드 또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네. 김원일 코치가 있기 때문에 프로의 몸풀기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이스타 FC였고 예. 지금 표정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실제 정말 진지하게 프로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이주원 감독이거든요. 예, 예, 예. 반대로 다른 세 팀은 예.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예. 본인 개인 방송을 켠다든지 뭐 예. 이렇게 컨텐츠를 찍는다든지 좀 평화롭게 진행이 예. 되고 있는 아주 차이점 있는 팀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경기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팀마다 이 대회를 임하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요. 네, 뭐 네. 즐기는 팀도 있고 정말 진지한 팀도 있고 뭐 섞여 있는 팀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일단 기대가 되고 첫 경기부터 빅매치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숲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 슈퍼리그인데요. 예, 대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머, 유튜버,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플랫폼 구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축구 대회 하고 있고요. 시즌 1에는 이제 축구 네 팀이 참가를 했고 시즌 2에 농구를 거쳐서 시즌 3 저희가 6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점점 이제 팀을 좀 늘려 나간다고 하니까 시즌이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재밌는 축구가 예상이 됩니다. 자, 팀 구성과 경기 구성 지난 시즌 1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대 18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요게 중요하죠. 축구 선수 출신은 최대 2명 그러나 한 명만 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반전에 한 명 또 후반전에 한 명 해서 선수 출신들이 한 명씩은 계속 들어가 있지만 풀타임은 못 뛴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선에서는 연장전 없이 무승부가 있고요. 그리고 4강 결선에서는 이제 연장전까지 승부가 진행이 됩니다. 6개 팀이 2개 조로 편성이 됐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를 거쳐서 각 조의 1위와 2위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딱 한 팀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승만 거두면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팀 간의 격차를 한번 봐야겠지만 예. 오늘 이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네. 이스타와 감스트가 첫 경기로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5, 6위 결정전, 3, 4위 결정전, 우승자 1위 결정전을 모두 이제 10월 4일에 총 3경기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팀이 진짜 1, 2위 결정전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좀 재밌게 경기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미디어데이를 거쳐서 오늘 9월 6일 예선 1일차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쭉쭉 진행이 되다가 10월 4일에 결승 그리고 순위 결정전이 모두 치러지게 됩니다. 네, 이제 아주 행복한 대회죠. 5, 6위 결정전이 있는 대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모든 팀이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예. 아주 평화로운 대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총 상금 무려 5,300만 원이고요. 6위를 하더라도 무려 5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MVP 득점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6위를 하더라도 회식은 할 수 있거든요. 아, 충분하죠. 아, 네, 충분한 금액입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상금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숲에서 하는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 슈퍼리그답게 앞서 이제 뭐 현수막이라던가 선수들 유니폼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퀄리티고, 유니폼 이제 어떤 팀이 더 예쁜지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감스테프씨,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99번의 맞박 선수가 주전 골키퍼였는데 이번에는 코리안 나바스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네, 저도 맞박 하이라이트 봤거든요. 예, 예, 예. 아, 정말 겁 없이 덤벼드는 예. 플레이를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타이프 씨의 정말 열띤 모습 확인할 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양 팀의 감독들을 경기 전에 만나봤거든요. 감독 인터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해설로 함께했고요. 이번 시즌 3에는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주원 감독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열정적인 선수에 대한 뭐 비판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이종 감독의 축구적인 역량을 뭔가 선수들 지시로부터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 준비하는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대회가 끝났을 때 좀 후회가 안 남게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고요. 네. 선수들도 바쁜 와중에 연습 경기나 뭐 훈련에 있어서 최대한대로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부터 시작해서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가 감스테프 씨 우승 후보와의 경기인데 좀 부담은 네. 안 되시는지요? 사실 이제 오늘 경기만 이기면 4강에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네. 사실 이제 무승부 정도만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팔레스타인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에게도 또 축구협회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이 돼 보니까 예. 어제 어떤 전술적인 어떤 문제가 굉장히 눈에 잘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만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회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종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스테프 씨, 감스테 감독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경기 이스타이프 씨와 경기입니다. 네. 뭔가 좀 라이벌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뭐 축구 전문 채널이고 네. 그다음에 또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엄청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한국 축구도 뜬금없이 비겨가지고 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란히 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쇼크 이후에 이스타 TV도 영상을 올렸고 이제 캄스 씨도 네. 영상을 좀 올리셨는데 네. 한국 축구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 뭐 개판이죠. 예. 네. 너무 개판이고 사실 네. 어제 경기는 피파 랭킹 96등을 이겼어야 됐고 저 상암 홈이었고 5만 네. 9천 명의 이제 팬들이 왔으면 이겼어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의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인 이스타이프 씨의 이스타 감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좀 선수 출신으로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들어봤는데 막 카메라도 많이 와서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진지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데 네. 저 쌍둥이가 뛰고 있는데요. 약간 그 칸시만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닮았죠? 너무 똑같은데 깜짝 놀랐네. 그 이스타이프 씨 멤버 보니까 네. 꽤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좀 탐낼 만한 선수 있습니까? 감스 감독 때다해도 이제 몇몇 선수가 뛴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누가요? 완우. 완우 여기 갔어요. 잘해. 예예예. 예, 예. 오른쪽 골백으로서 잘하고 예. 약간 진짜 그 람 느낌 납니다. 예. 예. 저는 저 염색하신 분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노란 머리. 예, 머리로만 예. 봤을 때. 예예. 예.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이스타 FC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해설만. 아 해설만. 예예. 예. 연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편파 해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아시잖아요. 네, 주원 형이랑 그렇게 아 예. 예. 근데 진짜 감독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잘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24 슈퍼리그 시즌 3 감스테프 씨와 이스테프 씨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양 팀의 감독을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어제 경기가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A 매치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축구 관련해서 워낙에 또 영상도 자주 찍다 보니까 두 이제 한 분은 이제 해설위원이고 한 분은 이제 BJ 분에게 여쭤봤는데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BJ 쪽이 훨씬 더 시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예. 자 지금 이스타 FC의 선수들이 뭐 선수들끼리도 얘기를 정말 많이 하네요. 네.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라인업 부탁드릴게요. 말하고 계신 분이 빵준. 예.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후반전 투입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원일 코치, 뭐 어떤 분들이 코리안 요로다. 네, 코리안 요로. 예. 약간 요로 느낌의 체형이긴 해요. 요로고 이제 얼굴형은 다니올모 체형. 네. 약간 다니올모를 실제로 좀 네. 닮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감스트 감독님이 저를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타 출신이니까 좀 편파. 아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할 수 있죠. 뭐라 하면 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네. 예. 자 그리고 플로리안 선수인데 네. 이분이 정말 체격 조건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피지컬 맨이죠. 예. 아, 일단 오늘 시작은 벤치인데 예. 독일산 훈멜스. 훈멜스. 한국산은 훈멜스. 예. 예. 풀멜스. 네, 풀멜스. 네. 자, 영팀의 선수들이 이제 라인업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네, 플로리안 선수는 선발에서는 제외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가오가이 씨가 제 음료수를 그냥 드셔가지고 네. 가져가실래요? 드세요, 드세요. 예.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감스트 FC에서는 아무래도 제이풋볼, 10번의 제이풋볼이 그렇죠. 가장 기대가 되죠. 예. 이제 강원에서도 선수 생활했었고 그 예. 이외에 1인칭 유튜버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아 맞습니다. 해외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댓글을 보면 다 영어예요. 그래요? 네. 실제로 진짜 그 스페인이었나요? 풋살 차러 가고 네, 고 영상들 독일도 가고 스페인도 예. 가고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예. 또 제이풋볼의 또 실력이 예. 기대가 되고 오늘 제이풋볼이 윙어로 나오는데 네. 이스타의 측면 수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특히 예. 이제 저기 잠깐 나왔던 이스타FC의 20번 유청 예. 81년생이거든요 굉장한 노장이네요. 굉장한 노장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예. 선수를 만나면 고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니 저희가 지금 방송인데 네. 류청 선수 왜 저희한테 물건을 던지려고 네. 하고 이거 영상에 잡혔나요? 아 다 들리는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안 들리는 줄 알고 예. 아니 네. 잠깐만 지금 네. 왜 저희한테 물건을 던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아 지금 저희가 선수 속보면, 준비를 속보. 하고 있는데 감스트 감독이 화장실 이슈, 토일렛 이슈가 있어서 지금 잠깐 준비 되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조금 늦춰졌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뛰어서 이제 그라운드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뜻하게 예. 맞은 걸 또 이제 비워냈고 네. 예상외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스트 FC와 이스타 FC의 경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선수들 실제 축구 실력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칸이라던가 가오가이라던가 이제 래퍼분들 축구를 래퍼, 좋아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래퍼도 궁금하죠. 래퍼의 그렇죠. 축구 실력 예. 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로 모두 입장을 마쳤습니다. 윌리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자 일단 저희가 받은 선발 라인업에는 감스트가 없었거든요. 선발 라인업에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지금 뭔가 한 명이 도착 안 했다든지 예. 아니면 몸풀다가 좀 다쳤다든지 뭐 이런 예. 이슈로 일단 감스트 선발입니다. 아니면 일단 맛보기로 한 잠깐 뛰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 있는 게 좀 더 어울리긴 하는데 일단 선발입니다. 예. 자, 양팀의 선수들 반갑게 좀 악수를 나눠 갖고 있고 저희가 미리 조금 선발 라인업을 받았는데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예, 이 부분은 예, 여러분들과 이제 경기 보면서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이스타TV 송석호 과장이 주장입니다. 와, 제일 안 유명한 선수죠 여기서. 이스타TV 직원입니다. 네. 예, 주심에는 이제 이성원 심판, 부심에는 김성환, 이호연 심판, 대기심에는 김용필 심판이 오늘 경기 예, 진행을 맡아주시겠고요. 송석호 과장에게 주장을 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냥 이제 이주원 감독이 편하게 예. 부려 먹으려고 시켜 먹으려고 예. 이게 가장 맞습니다. 알잖아요 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자 감스트 FC입니다. 제이풋볼 장원중, 감스트, 미너, 흑구, 양진영, 윌리안, 한은성, 케빈, 김범준, 코리아 나바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감스트가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몽 선수가 당초에는 네. 이제 선발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아마 변화가 된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감스트의 등번호가 7번이기 때문에 윙어 자리에 딱 맞는 등번호긴 해요. 자 이어서 이스타FC입니다. 가오가이, 백동욱, 칸, 남윤성, 이완호, 158, 이용주, 류청, 송석호, 찬혁구, 도블락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네, 3-4-1-2 포메이션으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열세라고 판단을 해서 네. 수비할 때는 5백 형태를 취하고 또 공격할 때는 약간의 변형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약간의 또 수비적인 전술이 초반에는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6팀 중에서 선출로 감독과 코치를 모두 자리하고 있는 팀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네. 코레일 출신의 예. 선출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선글라스 신 코치는 원래 이제 코치가 선글라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아 그래요? 여기선 됩니다. 우린 돼요. 예. 예. 여기서는 이제 김원일 코치는 포항 그리고 제주 레전드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3차 추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슈퍼리그 시즌 3 예선 1차 첫 번째 경기 감스타 FC와 이스타 FC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A조에는 강력한 팀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승 후보 두 팀이 바로 만났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약간 서로의 전력을 확실하게 알 수 없거든요. 예. 자, 일단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오른쪽 측면까지 오른쪽 측면에 7번 감스트 감토니가 경기 시작과 함께 공을 상대방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때려놓는 송소코인데요. 대충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 한 명이다 보니까 좀 보시다가 좀 이런 실수도 나온다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네, 선수 출신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원맨쇼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자,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어왔고요. 짧은 패스. 장원준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자, 안정감 있게 일단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받았고요. 반대쪽 전환 잘 봤습니다. 아하. 네, 감스트 예 였습니다. 아, 오른쪽 풀백을 봤던 걸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 네. 예. 어떤 상황이었을지. 네. 그래도 경기 뛸 때 안경을 벗고 뛰네요. 네. 지난 시즌 아마 안경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자, 멀리 좀 앞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고 있는 송소코 과장입니다. K6에서 또 뛰고 있고요. 전방으로 길게 때려 넣었습니다. 헤딩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타 FC의 최전방 이제 9번과 99번 래퍼 네. 듀오입니다. 가오가이와 칸. 저 왼쪽 측면 남윤성 선수가 쓰러졌는데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청. 침착하게 볼을 잡고 있습니다. 네. 유청인데요. 81년생 베테랑. 아마도 이 전체 라인업 가운데 최고령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네.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틀리다면 여러분들 좀 정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칸이었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 공을 살려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오른발로 반대쪽 붙여봅니다. 킥 퀄리티 꽤 괜찮은데요. 네. 네. 일단 헤어스타일 합격입니다. 예, 축구 역시 잘하는 네, 축구 잘하는 헤어스타일. 네. 뒤쪽 흘러나왔고요. 3백을 사용하고 있는 이스타 FC. 사실 아마추어 축구에서 3백? 오히려 어렵죠. 예, 그렇죠. 4백은 4명이 그냥 뒤에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안정감 예. 있는데 3명이 뒤에 있다? 측면이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윙백들의 예.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머리로 뒤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저희 앞에 카메라가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과 보는 화면으로밖에 중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꾸띠뉴 씨 계시고요. 자, 이 감스트 FC는 왼쪽 윙어 10번의 제이풋볼에게 좀 공을 어떻게 편안하게 배급을 해서 혼자서 좀 솔로 플레이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점유율 자체는 이스타가 초반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석호가 왼쪽으로 왼쪽 측면에 남윤성. 자, 반대쪽으로 길게 머리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케빈 쪽이었는데요.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근처 그대로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든든하죠. 네. 네. 서브골키퍼입니다. 맞박 서브골키퍼이자 이제 전체적인 벤치에서 조금 선수단 관리 주장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또 맡고 있어요. 네. 제풋볼 선수가 지금 왼쪽 빙에 배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감세포시 공격이 왼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공이 전달이 안 되면서 예. 아무리 이제 선수 출신이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공이 가야 뭘 하거든요. 자, 넘어갔습니다. 자, 감스대요. 오른쪽 측면에서 감스입니다. 감스 한번 접고 넘어졌어요. 혼자 넘어졌죠. 네. 아, 지금 그라운드가 약간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선수들 넘어지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자, 오른쪽 측면. 자,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양진엽 선수가 일어났고요. 지금 컴스테프씨 벤치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네. 보이네요. 예. 자, 지금은 킥 한 방으로 이제 뒤로 넘어가는 유청의 뒤를 네. 넘었고요. 여기서 올리면 되는데 미끄러졌어요. 네. 저 이제 미끄러지면서도 정확하게 갖다 댈 수 있었는데. 예. 자, 지금은 그대로 예, 골키 선언된 것입니다. 민버 선수. 제프볼 선수가 아직까지는 공을 많이 다루지 네. 못하는 게 좀 감스테프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습니다.
감스트의 8번 민머 선수도 1인칭 축구 유튜버예요. 아 그렇군요. 동종 업계입니다. 제이프볼과. 예. 지금 오 머리에 이제 캠을 달고 뛰신 네. 분들이 많네요. 도블럭 골키퍼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골키퍼 전문 유튜버죠. 왼쪽 측면 제이프볼이 드디어 공 잡았고요. 감스트 침투 있는데요. 중앙으로 빼줬고 먼 거리에서 슈팅. 아 네. 코너킥 네. 됐죠. 예. 자, 그래도 감스트 FC가 초반에 약간 이제 밀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하면서 네. 정상화 시켰습니다. 수비 선수들에게 뭔가 위치로 지적을 해주고 있고 먼 거리였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일단 슈팅 폼은 한번 열어봅니다. 네. 두 팀의 특징이 골키퍼들이 강해요. 네. 도블락 골키퍼 그리고 감스트 FC에는 쿠리아 나바스. 예. 자, 제이프볼 쪽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이프볼. 아, 역시 볼 다루는 게 다른데요. 한번 접고 뒤쪽으로 흘려줬습니다. 한은성 짧게 내줬고 뒤로. 자 지금은 계속 앞쪽에서 누르면서 가우바이가 예. 최전방부터 수비를 하고 있고요. 황덕현 해설 네. 플로리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정말 새신랑이 됩니다. 어, 네. 황덕현 해설 유청 자 유청인데요. 장원준 선수와의 대결 어 이겨내나요? 이겨내나요? 아 안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장원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컷백 뒤쪽 흘러나왔고 핸드볼 어필 그대로 진행됩니다. 헛발질이 있었던 유청 자 오른쪽 측면 자 짧게 내줬고요. 감스트인데요. 감스트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뒤쪽 흘러나와요. 일단 수비가 얻어냅니다. 자 이 선수가 제이풋볼인데 왜 또 토탈 풋볼이라는 오! 윌리안 박희철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네. 윌리안 선수고요. 오 뒤쪽 굴러 나왔습니다. 가오가이 돼요. 가오가이. 네. 그러나 코리아 나바스가 잡아냈습니다. 조금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호흡하라는 얘기가 네. 있고요. 지금은 이번 선수들이 초반부터 앞쪽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호흡이 안 터지면서 예. 계속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잡히니까 예. 이재용 감독이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담아서 계속 이제 호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축구 하다가 이렇게 또 씨앗 붙으면 또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예. 템포가 완전 다르고 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예.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완우 쪽이었는데요. 자 뒤쪽 흘러나왔고요. 이스타프 씨는 지금 선수 출신 쿼터로 이완우 해설이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수 출신이 지금 많은 볼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두 팀이 선수 출신에게 기대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이완우 해설에게는 조금 조율 그리고 예. 감스트의 제이프볼에게는 좀 드리블을 통한 어떤 득점, 슈팅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인데요. 왼발로 올려줍니다. 수비 발 가져다 대면서 얻어냈고요. 자 세컨볼 오른발 슈팅까지. 조금씩 슈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백동우. 자 왼쪽으로 빠르게 볼을 빼주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서 예. 올라가고 있는 감스트 FC고요. 자 제이프볼이 뛰는데요. 제이프볼 공격 받았습니다. 왼쪽 측면인데 두 명 사이 제이프볼 뛰어 들어갑니다. 자 박사쪽 들어가서 왼발 크로스 반대쪽. 자 일단 떨고 났어요. 오른발 슈팅 빗 맞았습니다. 확실히 왼쪽으로 갔을 때는 공격이 날카롭습니다. 김범준 선수 빵준님이 아마 잘한 네. 것 같아요. 네. 류넨? 예,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자, 왼쪽 측면에서 시저스 이후에 자 아무래도 이제 예. 속도를 이렇게 달고 들어가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막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마무리 슈팅 정확하진 않았어요. 자, 또 한 번 제이프볼의 전진 패스였는데요.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자 뒤쪽 빼줬고 오른발 슈팅 감스트 맞고 오른쪽 측면입니다. 감스트 쫓아갑니다. 유청 감스트 점프 탈춤 예 키가 잘못 눌렸어요. 스페이스바 한번 접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감스트 쪽으로 갔을 때 뭔가 좀 안 풀리니까 예 감스트 FC 오른쪽 풀백 김범준 선수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공격수처럼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김밥 먹고 있는 코티뉴고요. 네. 자 케빈 감스트 FC도 후방에서 빌드업이 참 안정적이네요. 네. 뻥 축구 안 합니다. 예. 롱킥 안 하고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서 공간을 보고 때려넣고 있어요. 자 반대쪽으로 길게 이용주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일단은 코너킥 감스트 FC가 또 한번 기회를 가져갑니다. 맞박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김그란님. 네. 예. 다음 경기에 이제 그렇죠. 나오죠. 자동문 FC. 오 빠니보틀님도 계시네요. 네. 뒤에.
자, 왼쪽에서 빠르게 내줬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오른발로 반대쪽 길게 봅니다. 감스테 머리를 봤습니다만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굴절이 있었군요.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장원준 선수 지난 시즌에는 이제 테드FC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는 감스테프시에서 뛰고 있고요. 자, 제이풋볼도 이마 머리에 네. 캠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 슈퍼리그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자 올라왔어요. 높게 그대로 지나갑니다. 많은 이 축구 유튜버분들이 영상을 네. 남기시더라고요. 자, 제이풋볼 쪽인데요. 백동원 안전하게 뒤쪽으로 빼줬고요. 대각선 연결 이완우입니다. 모처럼 이완우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잡았는데요. 아 죽고 싶지가 않아. 네.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빠졌는데요. 자 남윤성 쪽이었는데요. 남윤성이 반대 오른쪽 치면 이용주로 봤습니다. 오른발로 어렵게 잡아뒀습니다. 자 윌리안 가야 되게 윌리안 쓰러졌습니다. 자 이용주인데요. 자 지금 선택해야죠. 이용주의 크로스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토탑풋볼에 이제 박희철 감독이 봤으면 좀 지적할 만한 플레이가 네. 나왔네요. 자 이제 아마추어 축구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채널이죠. 예. 토탑풋볼의 윌리안입니다. 자 짧게 내줬습니다. 자 중앙에서 케빈이 내줬고 하프라인 근처 지금은 송석호의 반칙입니다. 장원준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손가락 10개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후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 뛰는 선수들도 다 와 있어요. 스태프시와 네. 이제 자동문 FC 팀들. 넘어온다. 헤링. 자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자 한 명 나가서 헤드볼 어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두 선수가 좀 겹쳐있는데요. 어느 순간 좀 네, 겹치는 장면이 네. 많이 나오네요. 지금은 계속 답답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예. 미드필더들과 공격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빠르게 선수 교체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준 선수가 이동을 했고 자 일단 칸 선수 쓰러졌고요. 제 동생 아프면 안 되는데 네. 예,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반대쪽으로 길게 롱볼을 조금씩 네, 섞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전진 패스 칸 터치라인 근처 뒤쪽으로 흘러나오고 감태프씨 압박이 꽤 고조하고 있는 네. 이스타인데요. 어렵게 공을 걷어냈고요.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슈퍼리그를 중계하는 방송 중에서 이제 감스트님 방송을 켜놨는데 이렇게 채팅 보면서 중계하는 거 처음이시잖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다 리액션이 좋아서 예. 저희도 이제 보면서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예. 자 측면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타 감독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회사 있을 때 많이 봤던 장면이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누구한테 그렇게 하던가요? 다 그래요. 자 왼쪽 측면 네. 특히 송석호 과장에게 저런 언성 높이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제이풋볼이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포스트 높게 날아왔는데요. 뒤쪽 그대로 올라갔고요. 자 또 붙였어요. 자 이런 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이완우 헤더. 자 제이풋볼 오른발인데요. 이완우가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가우가이 혼자 있거든요. 예. 와. 먼 네. 거리 슈팅까지. 지금 감스테프시 슈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우가이. 네. 자, 먼 거리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해봤고요. 케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거의 하프라인에서의 슈팅이군요. 네. 경기장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먼 거리 중앙선에서도 뭐 슈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6분 정도 이제 전반전을 남겨두고 네. 있고요. 송석호 길게 전방으로 때려놓습니다. 칸 쪽인데요. 칸 머리 받고 뒤쪽에서 헤딩 경합. 자 남윤성 가슴으로 받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왔고 압박을 한번 시동 걸어보는데요. 원터치 연결. 자 일단 몸으로 버팁니다. 공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완우 민머의 압박. 제이풋볼까지 가담합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왔고요. 자 장원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장원준 지금은 도와주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자 뒤쪽으로 빼줬고 제이풋볼인데요. 제이풋볼 아크 정면으로 치고 나갑니다. 송석호의 클리어.
확실히 전방 자원들이 날카로운 자원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슈팅만 나오게 되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송석호라든지 찬혁규 뭐 이런 선수들이 막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 멀리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자 제이프볼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갑니다. 터치라인 근처 장원준 선수가 공을 살려냈고요. 반대쪽 연결 수비 맞고 굴절 헤더. 오늘의 양팀 통틀어 첫 유효 슈팅이죠. 그렇습니다. 유효 슈팅 자체는 사실 많이 네.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전방으로 멀리 걷어냈습니다. 그대로 라인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네. 나와요. 계좌 계속해서 긴장이 돼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오른쪽 측면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감스틸 감스틸 대각선 연결. 자, 아 정원준 선수가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가오가이 뒤쪽으로 빼줬고요. 제이프볼이에요. 제이프볼의 전진 패스. 자 송석호가 끊어보고 있습니다. 송석호 송석호와 제이프볼이 돼요. 자 제이프볼 오른쪽 측면 뒤쪽으로 빼줬고 올라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그대로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0점 조준에 대해서도 네. 예,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많이 들어갔고 또 예. 힘들고 긴장도 되다 보니까 방향이 잘 안 맞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헤드창에 역시나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찍고 지금은 태클이 좀 깊었는데요. 아 그러나 주심은 정확한 네. 태클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지금은 공이 살짝 길었고 여기에서 송석호가 태클이 들어갔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장면 박스 바깥쪽에 네. 위치는 오 자체 VR 예 볼까요? 네 대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파울이 뭐 사실 페널티킥 상황은 아니긴 해서 네. 예. 자 반대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짧게 받아줬고요. 저희가 앉아버려서 이렇게 찍을 터치로 다시 한번 오른쪽 조금은 탁하게 공이 흘렀습니다. 결국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남윤성의 스로잉 걸렸어요. 뭐 이스타 FC는 3백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오른쪽 윙백인 이용주 선수가 많이 내려오면서 풀백처럼 뛰고 있고 왼쪽 예. 윙백인 남윤성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수처럼 뛰고 있으니까 예. 뭐 풋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서 예. 네. 변칙적으로 이제 3백과 풋백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제이프볼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네. 공을 운반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제이프볼이 있으니까 이스타도 예. 왼쪽 윙백을 공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용주 선수가 수비 쪽으로 많이 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터치 오른쪽 감스트 쪽인데요. 감스트가 공을 잡았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감스트 크로스 방금 전환 패스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예 예. 열심히 하시니까요. 네 높게 처리가 됐습니다. 에디 자 이완호인데요 걸렸습니다. 전진 패스 뒤쪽 흘러나왔고 그 전 상황에 대해서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위치에서 프리킥도 굉장히 좀 날카로운 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 생각보다 현장에서 보면 멀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전반전 1분 정도 남겨져 있고요. 아마 이 세트피스에서도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코치 네. 이종 감독의 이야기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강하게 붙여서 떨어뜨린 다음에 마무리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팀 다 아주 장신은 없어요. 자 헤딩으로 아 일단 수비가 네. 먼저 걷어냈고요. 오른쪽 측면 남윤성 선수가 상대 맞춰보내려고 했는데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우승 후보 두 팀 간의 대결을 잡습니다. 일단은 스코어는 0-0입니다 자 윌리안 장원준이 전방으로 그러나 송석호가 침착하게 몸으로 버티면서 걷어내는 선택을 했군요. 네. 예. 흑구 선수도 정말 많이 뛰어주네요. 자 뛰어와
왼쪽에 제이프 볼, 가운데 흑구, 최전방에 예. 9번의 장원준까지 예. 세 명이 이제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저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준비. 자, 사람아. 제이프 볼 선수의 킥입니다. 자, 빠르게 내줬고요. 이어받은 제이프 볼인데요. 제이프 볼이에요. 빨라요, 빨라요. 오른발 쇼팅. 이완우 선수도 쓰러졌어요. 먼 거리에서 윌리안 직접 한 번 받아봅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추가 시간 없이 종료됐습니다. 감스테프 씨와 이스타프 씨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이었습니다. 네. 자, 치열했던 양 팀의 전반전이었고 사실 전력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양 팀의 전력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결국 이제 차이를 만드는 건 선수 출신들이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뭐 기회가 아주 많진 않았기 때문에 후반전에 뭐 새로운 또 선수 출신이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죠. 예. 자, 양 팀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반전 주요 장면 보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네. 자, 하이라이트 보죠. 지금 감스트님 방송 채팅인데 나가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전반전 하이라이트 주요 장면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채팅 보면서 소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이주원 감독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예. 지시는 많이 했는데 예. 사실 뛰어봐서 알잖아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들어가서 예. 밖에서 말하면 안 돼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예.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들리고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 선수는 체력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쉽진 않고요. 네, 하이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네, 터치가 많았어요. 네.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슈팅들은 아무래도 임팩트가 정확하게 된 슈팅은 많이는 없었고 후반전에 어떻게 좀 선수 교체를 진행을 할지 양팀 모두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역시 제이풋볼이 잡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가장 위협적이고 제이풋볼이 잡으면 이제 이스타에서는 두 명 정도가 조금 길을 좀 막아주면서 어느 정도 동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스타 FC도 뭐 슈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감스 FC에 비해서 후반 전반 막판의 분위기 많이 좀 내줬어. 제법 제수가 약간 이종혁 감독 느낌이 있어요. 예. 축구를 많이 봐서 다양한 제스처, 다양한 어떤 몸 동작 이게 좀 몸에 익은 것 같아요. 또 FM 많이 했잖아요. 잘 못해요. 감독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감독 역할을 해봤잖아요. 감독 놀이. 네, 놀이 그렇죠. 감독 놀이죠. 놀이. 예, 그래서 예. 그 놀이에서 어떤 이어지는 그런 모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프볼의 킥, 감스트의 머리를 지나쳤던 킥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스타 FC 뒤에 있다 보니까 네. 후반 교체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듣고 있는데 네, 덕현이가 들어간대요. 그러네요. 황동현 해설이 네. 들어가게 네.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지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지시는 김원일 코치가 좀 1대1로 붙잡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 이제 감스트 FC는 후반전에 감스트가 뛸지 아니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감독이 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분 사실 진짜 아마추어 레벨에서 이 템포로 20분 뛰는 게 보기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20분 뛰어도 조금 힘든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회고 예.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힘이 좀 바짝 들어간 채로 20분 뛰면 상당히 힘들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투입이 될지 또 감스트 감독이 후반전에도 계속 뛰게 될지 네.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스트 선수 겸 감독. 근데 저는 감스트 FC 벤치 멤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오늘 좀 불참자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거든요. 그래서 감스트 감독이 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지니까. 네. 네. 자, 만약에 지금 벤치 오늘 참여하는 선수 중에서는요, 예, 로기다님 계시고 김바소, 이주연 선수는 이제 예, 선출이기 때문에 제이풋볼과 이제 교체가 되어야 돼요. 뚜띠뉴, 막박씨 있고 원래 동네 축구 고수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는 게 오늘은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고가 그래도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최고죠. 최상위 레벨의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야 예. 사실 팀이 잘 굴러가거든요. 예.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그리고 158 백동국 중앙 미드필더 두 명. 오케이? 네. 윤성이 왼쪽 윙. 그리고 칸 오른쪽 윙. 빵준 최전방.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자. 이거 해봤자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막 5분,
남았을 때 10분, 남았을 때 한번 해보자고. 네. 오케이? 예. 네. 다 기억해. 자기 바뀐 사람 다 기억해. 오케이. 플로리아 오른쪽, 덕현이 왼쪽. 그다음에 빵주 최전방. 예. 그다음에 이호편하고 동욱이. 이 근데 네. 네. 중요하다. 두 명 근데. 네. 미드필더. 네. 소코야. 톱백 전환인 거 같죠? 세게 불러. 알겠어. 코너킥 할 작전판이 보이잖아요. 예. 톱백인 거 같습니다. 그래. 톱백. 예. 황덕현 어? 오른쪽 수비수로 넘어. 예. 그럼 제이프볼 막는다는 소리죠. 제이프볼을 황덕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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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맨투맨으로. 네. 지금 황덕현의 소리 저희 앞에 있는데 네. 제이프볼 막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당당하게 아니요? 네. 근데 솔직히 맞잖아요. 네. 어떻게 막아요? 솔직히 어떻게 막어? 네. 그냥 따라가는 네. 거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해설 저희가 이제 조용하고 있으면 이주원 감독 말이 들리나요? 마이크에 타고 들어가면 저희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들리시도록 저희가 좀 조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반응하시는 거 보면. 아 황덕현 선수가 저렇게 원샷 받을 만한 선수까지는 아닌데. 네. 아 저희 아 바로 앞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거는 제명해야 돼요. 주먹 감자를 날립니까? 아니 사실 해설위원으로서는 유명하지만 예. 이 선수 황덕현으로서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 아니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주먹 감자 이후에 사과 인사를 했는데 카메라가 컷이 넘어가서 사과 인사는 안 네.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저분 저 커뮤니티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그냥. 네, 저 친구는 좀 비난을 좀 비난이 아니죠 비판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빵준이 네.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완우 해설이 여기까지군요. 네, 여기 이제 또 플로리안이 들어갔는데 플로리안 포지션 봐야 될 것 같고. 예, 아, 꼭 커뮤니티 꼭 올려서 네. 이 친구 매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결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아 그런가요? 네. 너도, 아, 그러면은 너도 여러분, 곧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스테프 씨의 벤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무리만 하고 오면 사실 지금 수비 쪽에 있는 90분 케빈 선수가 상당히 신체 능력을 치고 탄력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스타이프 씨가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내려오셔야 충분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턴오버를 날 때만 좀 더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프로팀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감독 코치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팀과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선수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감독은 일방적인 소통이 많죠. 네. 경기 중간에 예, 예. 쌍방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끼리는 쌍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움직이자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감독의 지시를 더 잘 이행할 수 있게 내가 그 뒷공간 갈 테니까 바로 가서 선수들 계속 말하는 해핑하는 거 보고 맞췄을 때라면 감스테프 씨가 조금 더 나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거는데 좀 이게 뒷방으로 그냥 찔러주는 거니까 이것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한 번. 감스테프 씨는 배우분들이 있거든요. 배우와 연극 배우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 리드다 보면 또 내부들이 그렇죠. 잘생기신 분이 가운데 찔러 자연 가운데로 찔러주는 거 좋았는데 딱 잘렸어. 이완우 선수 그게 밝혀서 딱 갔거든. 나도 그거 딱. 아니 저기다 하고 있어. 세 명이 붙어버린다. 아니 나는 이쪽에 우리가 좀 몰아놓고 제이까지 전환만 해주면 솔직히 그냥 1대1 솔직히 시켜도 되니까. 근데 여기가 너무 지금 좁은 느낌이야. 우리가 다 갖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붙어있으면 아예 좀 작죠. 많이 작아. 많이 작아서 이게. 그러니까 치고 나가 형도 짜증이 나. 나도 치고 나도 커지고 나도 이러는 거 아니야. 포지션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조리 얘기만 잘해줘. 캐디님이 같이 같이 네.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운동 요청 아직 안 하시네요. 좀 모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진짜 탄력이 있으셨어요. 네. 아까 점프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자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주현 선수는 좀 더 제이프볼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예,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주현 선수는 몸이 많이 이제 좀 불었기 때문에 예. 네. 아무래도 제이프볼이 좀 더 뛰는 게 예. 전력상은 현재로서 나올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주현 선수도 청소년 대표 출신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뛰는 이제 선수 출신들이 뭐 프로 출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청소년 대표 그 대표 동기들이 이재성, 손흥민 이거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등번호 9이잖아요. 92년생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예. 자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다시 후반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체 준비하고 있는 플로리안, 빵준, 황덕현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가족분들이 또 이제 응원을 오셨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빵준 선수는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고요. 와 이완우 해설 그리고 이제 이용주 선수 그리고 찬혁구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빵준, 플로리안, 황덕현이 투입이 됩니다. 네. 2대0으로 이기시죠.
자, 감스텝 씨! 네! 감스텝 씨 화이팅이 있었고 감스텝 감독이 그라운드로 갑니다. 오, 교체 갑니다. 아니에요. 뜁니다. 오만 저 뜁니다. 네. 지금 그리고 위치가 왼쪽 윙어로 바꿨어요. 아니죠. 진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 윙이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축구 중계 오랜만에 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진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른쪽인 거잖아요. 네. 네, 미안합니다. 네네네. 네, 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미안합니다. 네. 아 이게 오른쪽 윙이 네. 맞아요. 네. 아 미안합니다. 축구는 전반전 끝나면 코트를 바꿉니다. 아시죠? 아, 예, 예, 네. 예. 아 맨날 TV로 보다가 아, 네. 오랜만에 이제 직접 중계해서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예예예. 예예. 예, 예. 제가 나가면은 환희 형이 혼자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좀 여기 있을게요. 미안합니다. 예. 자 감스텝 네. 계속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네. 하고요. 아 그래야지 이제 감톤이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스타이프 씨는 플로리안과 빵준 피지컬 괴물들이 두 명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모여 있는 거 보면 예.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빵준과 플로리안은 흔히 와, 말해서 진짜 네. 빵이 크다고 하잖아요. 네. 네. 예. 황동현의 솔도 이게 애기야 애기. 두께가 이런. 작은 친구가 아니에요. 네. 예. 자, 선수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칸 선수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도 네. 이제 180도. 어 의외네요. 감스텝 푸신 후반전을 교체 없이 가요. 없이 가는 것 같죠. 네. 네. 자 황덕현 해설. 어 생각보다 원샷을 많이 받는군요. 어, 네. 키 플레이어라는 뜻일까요? 네. 이제 90년생이라서 90번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 이완호에서 롯데나요 전반전. 아 예. 아, 제 몫은 다 했다. 자, 양 팀의 경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아직까지 슈퍼리그 시즌 3 첫 골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자, 중앙에서 왼쪽 측면까지 자, 제이프 볼까지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스텝 오버. 다시 한번 스텝 오버. 반대쪽 연결인데 오른쪽 측면에서 장원준 선수가 공을 이어받았고요. 오른발 슈팅! 자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네. 그냥 기회 나면 어느 정도 골대가 보인다. 그러면 때리는 게 괜찮거든요. 방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이 됐던 패스 이후에 제이풋볼의 네. 지금 예, 키패스였죠. 좋은 패스가 한번 나옵니다. 아, 지금은 감스트 벤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예.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파이팅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벤치가 아무래도 이스타이프시보다는 숫자적인 면에서는 네. 두껍고요. 골키퍼 네,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골키퍼의 킥이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한 번. 어, 윌리안 놓쳤고요. 네. 칸인데요. 가슴으로 떨고 놓습니다. 케빈. 침착하게 접고 오른발로 연결. 네, 윌리안. 케빈 좋아요. 예. 수비 쪽에서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연결까지 전환까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김범준 선수가 이어받았고요. 오른쪽 측면 감토니가 이어받았습니다. 감스의 전진 패스 오른쪽 측면 자 주고 들어가는데요. 자 장원준인데요. 자, 오른발로 붙입니다. 커트 손석호의 클리어. 어, 지금은 감토니 좋았어요. 예. 가볍게 주면서 짧은 패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격 준비 지금 채팅창 민심을 확인하고 있는 예, 맞박 선수고 네. 이용준님 역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농부가 됐습니다. 네. 네. 자 오른발로 길게 한번 붙여줬고요.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감스 감스가 짧게 아 그래요 줬고. 간결하게 오른발로 붙이는데요. 반대쪽 저, 반대쪽에서 왼발 자 아직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한 번 더 스텝볼 스텝 오버 오른발 슈팅 아 네 후반전 들어서 더 날카롭습니다. 감스트 네. 지금 보면 감스트가 오른쪽에 잡았을 때 9번의 장원주 선수가 감스트 공을 받으러 오거든요. 네. 여기서 상황들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요 지금. 네. 저 오른쪽 측면으로 붙였고 반대쪽 발 맞추지 못했습니다만은 꽤 날카롭게 연결이 됐었고요. 자 리플레이가 나오는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추어 축구다 보니까 이게 리플레이가 많이 나오면 네. 상황이 계속 나와서 네. 예. 네, 네. 빵준 돼. 그냥 갖다 놔도 돼. 자, 먼 거리에서 빵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도 예. 때려서 세컨 볼 노릴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빵준이 어우.
엉덩이를 맞췄고요. 자, 송초코 도블라갱. 후방이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네. 이스타의 푸시예요. 지금은 이스타는 퍼백으로 전환한 다음에 송석호와 플로리안 투 센터백이거든요. 예. 자, 1호 8인데요. 뒤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1호 8 투선. 오우! 두 선수 사이에서. 당 1호 8 선수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1호 8은 투미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빵준과 호흡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길게 때려넣습니다. 가오가이인데요. 가오가이. 가오 빼고 가이였습니다. 네. 예. 하나 건너도 돼. 알맞고 감스. 일단은 첫 터치 좋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연결. 오리턴. 오, 연결이 됐어요. 자, 겹쳤는데 그리고 오른쪽 측면. 네. 지금은 팀원 걸 뺏어서 갔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장원준이 올립니다. 야. 수비 어렵게 커트. 이제 문제는 9번의 장원준 선수가 감스트를 도우러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 안쪽을 메워줄 선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렸을 때 계속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도 부분 전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결은 됩니다. 네. 예. 자, 오른쪽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른발로 길게 붙였습니다. 파포스트 쪽 떨고 놓습니다만 수비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스테프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스텝 오버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스텝 오버. 두 명 뚫어내고요. 오른발로 붙입니다. 슈팅 세컨 볼. 역시 황덕현에서는 제이포포를 못 막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네. 들어가도 사실 선수 출신이 수비하지 않는 이상은 네. 쉽지 않거든요. 뭐 전문 용어가 네. 나오고 있고요. 예. 해설 속의 해설. 네. 이쪽도 해설 캐스터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박스 안쪽에 선수 쓰러져 있고. 어우, 제로 투. 자, 플로리안. 플랜다니까. 지금 플로리안 쪽에 수비 지적이 있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플로리안이 피지컬은 좋지만 자, 지금은 좀 부상이 있습니다. 감스테프 씨의 예. 지금 선수 교체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리되면 선수 교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터치 연결. 제이프볼인데요. 제이프볼 두 명 사이 뚫어냅니다. 쓰러졌어요. 아, 여기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지금 송석호 선수에게 경고. 네. 대회 첫 번째 경고입니다. 송석호 경고. 자, 지금은 아주 정면 위치에서 기회를 잡았고. 네. 자, 여기서 키커가 중요한데 장원준 혹은 제이프볼 선수가 네.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 감스테프 지금 한 명 없거든요. 밖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제이프볼 선수가 두 선수 사이에서 아, 지금 송석구 선수의 반칙이 확실하죠. 네, 지금 예. 뒤에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예. 좋은 위치에서 기회를 내줬고요. 그렇습니다. 뭐 감함차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직존 예. 자, 왼발로 처리한다면 지금 케빈 선수도 있네요. 자, 수비벽을 6명을 세웠습니다. 자, 제이풋볼 혹은 케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 제이풋볼이 갑니다. 오른발 슈팅. 와! 남윤성이 막았습니다. 자, 와, 남윤성의 손에 정말 대단한 세이브. 지금은 아마 골키퍼와 얘기를 해서 거기에 예. 이제 서 있자고 약속을 한 것 같거든요. 예예. 예. 자, 그리고 제몽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골대로. 자, 흑구가 부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 측면에서 스로인 롱스로인인데요. 박스 안쪽 뒤쪽으로 흘러 나왔고요. 또 한번 헤딩 경합. 오, 도블라 처리가 됐습니다. 경기. 자, 왼쪽 측면으로 자, 빵준 선수가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이제 빵준은 선출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계속 이동하면서 좀 예. 자유롭게 뛰고 있습니다. 원터치 연결. 아, 하프라인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오, 남윤성이 아빠. 코리안 나바스 정확하게 킥 상대 진영으로 넘겨보냈고요. 장원준. 자, 맞고 떨어졌고 1호 8 세컨볼 경합. 뒤쪽 흘러남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윌리안
또 한번 제이프볼이에요. 제이프볼이 갑니다. 반대쪽. 자, 연결이 터치. 됐어요. 네. 감스. 감스 슛슛. 어, 지금 핸드볼 어필, 핸드볼 어필. 그냥 갑니다. 그냥 갔어요. 아, 네, 주심이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 감스 FC 입장에서는 좀 예, 어필할 만한 부분이죠. 달라붙지 마. 황도현 해설에게 지금 달라붙지 말라는 네. 사인도 어, 그 지시도 들어갔고요. 왜냐면 사실 제이풋볼에게 달라붙으면 예. 어, 오히려 쉽거든요. 개인 능력으로 제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계속 물러나면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저 멀리 걷어냈습니다. 케빈. 자 원터치 받아줬고요.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빵준. 빵준이 오른쪽으로 황도현. 다시 한번 빵준에게. 자 원터치 연결. 자 황도현의 오버래핑. 자 황도현. 전북 현대의 자랑. 좋은 러닝 크로스가 아, 될 뻔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팔꿈치 맞고 떨어졌거든요. 네. 자 지금 뭐 팔에 맞은 건 예, 확실한데. 그렇죠. 주심은 일단 오 핸드볼이 아니라는. 네. 판단을 내렸고요. 송석호 전방으로 길게 때려 넣습니다. 조금씩 롱볼이 많아져요. 네. 전방으로 뒷공간. 감스트의 공간 침투. 감스트. 공간 멀어졌습니다. 송소코와 감스트. 자 이게 롱볼이 많아진다는 건 이제 조금 무의미한 롱볼이 많아지면 서울대 지쳤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공을 가지고 그렇죠. 있을 힘이 없다 보니까 예. 아 일단 킥을 하자라면서 생각하면서 킥을 하게 되면 부정확해지죠. 예, 예. 전술상 롱킥이 아니라 예. 그냥 롱킥이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뒤쪽 흘러나왔고요. 아 손을 짚고 뛰었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감스트 FC는 교체를 계속 준비 중이에요. 요기다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왼쪽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도블락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남은 시간은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아 계속해서 롱킥인데 네.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어 지금까지 이타 감독의 전술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 롱킥이 만약 전술이었다 실망스럽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으세요 하면서 키커 중심의 플레이였죠. 네. 접습니다. 1호 파리 커트. 아쉬워하는 장원준 선수고요. 뭐 사퇴해라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예. 네, 하지만 생각보다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왼쪽 측면 남인성이 뛰어들어갔는데요. 중앙 쪽에 수비 몰려있고요. 빵준.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칸. 오우 플로리안. 플로리안. 지금 플로리안이 아 지금 어, 네. 아 이거 상황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제이프볼인데요. 제이프볼 스텝 오버 컷백. 송석호의 태클. 네. 아직 살았어요. 흘러나옵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제이프볼 접고 들어와서 왼발로 붙이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플로리안이 센터백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플로리안이 올라가니까 뭔가 예. 유청이 좁혀서고 예. 황덕현도 뭐 위치를 바꿨거든요. 지금 4백인데 센터백이 없어요. 한 명. 네. 풀백 두 명이 센터백 하나인 4백입니다. 변칙 4백. 자 일단 보죠. 위치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 자 감스트 감독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로기다 선수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도 감스트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훨씬 터치도 부드럽게 예. 역할을 해냈죠. 여러분들은 평점을 좀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지 한번 남겨주시죠. 자, 로기다 선수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정규 시간은 8분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오른발로 접고 더블 접었어요. 낮게 한번 네. 깔아차는데요. 오 뒤쪽으로 흘러나왔어요. 아, 평점이 아니라 거의 시력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뭐 디옵트도 나오고 있고. 자 왼쪽으로 빼줍니다. 많이 뛰네요. 158 지쳤습니다. 지칠만해요. 네. 네 많이 뛰었습니다. 예. 지금 아마 핸드폰 조바라고 한 거 보면 네. 이거 채팅창 볼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빨리 응원해 주세요. 지금 응원하셔야 됩니다. 오. 아 슈팅. 예. 지금 응원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도글라 골키퍼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의 위치를 좀 아예 바꾼 것 같거든요. 이스타이프 지금 강덕현이 왼쪽 풀백으로 와 있고, 아 예, 네, 유청이 센터백, 아 그리고 플로리안이 오른쪽 백인데 아마 쓰리백 전환도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승점 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타 이주원 감독도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무승부도 괜찮다라는 네. 말을 했거든요. 아마 플로리안에 대한 반응 같아요. 네. 예. 자, 플로리안을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이러면 제이풋볼과 매칭된 상황들이 꽤 있을 텐데. 그렇죠. 자, 남윤성. 남윤성 직접 갑니다. 파괴력이 있거든요. 남윤성이 뛰어들어갑니다. 자, 로기더의 반칙. 좋은 지치인데요, 브리킥 기회. 네. 자, 지금 빵준과 플로리안 어쨌든 키가 좀 되는 선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자, 물론 이제 킥은 빵준이 할 것 같긴 하지만 자, 이 플로리안 공격 가담 시키나요? 아,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센터백들은 네. 이 박스 안쪽으로 가담을 안 시켰어요. 이거 이제 직접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예예예. 예, 예. 더 들어가 더. 자, 코리안 나바스가 준비하고 있고요. 빵준의 프리킥. 자, 거의 바짝 붙여서 오! 직접 봤어요. 아, 와, 세컴을 내주지 않고 잡아냅니다. 좋은 수비. 어, 지금 충돌이 좀 있었군요. 예.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 0. 득점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칸 선수와의 충돌이에요. 아마 세컴볼을 예상했기 네.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이게 아, 진짜 감독의 네. 모습이죠. 내가 이제 마치 네. 들어가 있는 듯한. 전방으로 멀리 류청. 자, 중앙으로 빼줬고요.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테이프볼.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나가는 감세FC 제이풋볼입니다. 아, 역시 어려울 때 선취 해줘야죠. 예, 스코어 1대0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고요. 골키퍼 나오는 거 보면서 절묘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골키퍼의 각도를 보고 아주 가볍게 밀어넣는 제이풋볼입니다. 꽤 팽팽했던 승부였고 이스타FC도 이제는 반전을 좀 해보나 싶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예. 캄스 감독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와, 네. 좋은 패스였고요. 케빈이었죠. 케빈이 예. 캄스 나간 다음부터는 미드필더로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예. 자, 이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서 깔끔한 세레모니 캄스 감독에게 포옹까지 거셨던 네. 제이풋볼이었습니다. 스코어 1대0. 아, 이 장면 이제 제이풋볼님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네. 얼굴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이마에 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와, 히디크 감독 같은 세레모니까지. 제이풋볼의 선취골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중거리 슈팅까지 기록이 한번 됐습니다. 내려와. 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스타FC도 네. 지금 정규 시간이 이제 한 4분여 정도. 자, 또 한 번 롱킥이거든요. 빵준이 헤더 돌려놓고 가오가이 왼쪽 측면인데요. 아, 뒤로 다시 한번 빵준. 두 명 사이에서 빵준 풀어나왔습니다. 뒷공간 빠져나왔는데 윌리안의 헤더. 왼쪽에 제이풋볼. 아, 지금 뭐 3분의 추가 시간이 만약 발생이 된다면 4분 정도 볼 수 예. 있는데 예.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뒤쪽 흘러나왔고요. 1호 8. 자, 두 명 사이에서 패스가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좀 시야가 좀 좁아진 네. 것도 같아요. 제이풋볼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오른쪽 측면. 왼발로 넘겨줬고요. 직접 돌아섭니다. 중앙으로 빼주는데요. 일단 1호 8이 클리어. 멀리 걷어내지 못했고요. 빵준. 빵준이 자, 붙입니다. 칸이에요. 퍼스트 터치가 중요하죠. 자, 오른쪽 측면에서 칸 쿠쿠레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칸.
반대쪽으로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남윤성. 박스 안쪽까지 가나 이렇게 막아잡아 놨습니다. 오, 지금 감스 감독도 이제는 밖에 네. 나와있잖아요. 오,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고 예, 학교 내에 쓰레기를 네.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학교 내 쓰레기장은 없습니다. 자, 뒤쪽 헤딩 흘러나왔고요. 골키퍼 잡아냅니다. 오른쪽 측면인데 원터치 연결 뒷공간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 오! 예. 이제 빵준이 예. 앞쪽으로 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풀어내려고 미드필더 쪽에 배치를 했는데 예. 지금은 좀 신장이 있다 보니까 밀어넣고 자, 남성에게 좀 황도견 잡 받아냈습니다. 네. 남윤성 아 지쳤어요. 남윤성도 좀 지쳤습니다. 자, 몸싸움 일단 이겨냈고요. 측면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미모의 반칙. 아, 지금은 반칙이 맞죠? 네. 네. 자, 지금은 다 들어가야죠. 이스타FC 뭐 예. 본인이 키 175 이상이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예, 예, 175 예. 이상이다 하면 다 들어가야죠. 예. 자, 왼쪽 측면에서 파킹 준비. 킥이 좋은 빵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빵준이 오히려 박스 쪽 들어가 있었다면. 페이스북 볼 말씀드렸는데 10번이야 10번. 자, 빵준 반대쪽 깊숙하게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궤적으로 갔는데 또 한번 이주원의 네. 제로투. 너무 빨리 좀 천천히 좀 하네. 너무 빨리 좀. 감스 감독 진짜 열정적이네. 잠시만요. 빨리야. 자, 반칙 선언 됐습니다. 프리킥. 남윤승 선수가 또 한 번 프리킥 얻어냈고 추가 시간은 1분. 이주연 선수를 예. 넣으면 이제 제이프볼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잠구기인 네. 것 같아요. 선출을 빼야 되기 때문에 예. 선출이 들어가서 예. 추맨 들어갑니다. 추맨 이주헌, 이주현 다른 예.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추가 아니고 추. 아, 제이프볼 선수는 뭐 아, 네. 기대감을 뭐 충분히 예. 현실로 좀 만들어줬고요. 하고. 빵준이 처리해줬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오, 골키퍼까지 나와있었어요 지금. 지금 골문 비어있거든요. 골문 비어있어요. 지금 첫 번째 경기부터 골키퍼를 내보냈고요. 오, 다행입니다. 예. 이스타FC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추가 시간 1분도 거의 다 지나갔고요.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첫 번째 경기 종료됐습니다. 감스테프시와 이스테프시의 경기 감스테프시 제이풋볼 선수 선취골이 결국 결승골로 기록이 되면서 1대0 첫 번째 경기 승점 3점을 가져옵니다. 네, 아무래도 후반전에는 감스테프시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넘어가는 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꽤 많았고 네. 결국 제이풋볼 해줘야 될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예. 승점 가져갑니다. 감스트 감독이 결국 이번 경기 승자가 됐습니다. 우승 후보가 되기였기 때문에 이 승점 3점이 더 클 것 같은데 네. FC는 뭐 나름 꽤 잘 싸웠지만 이제 결정력 부재 예. 유효 슈팅으로 갈 만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서 네. 아쉬운 장면들을 연출을 했고요. 예예. 예. 감미추 선생님 저희 자. 가기 전에 감스 감독 한 30분 정도 또 소화를 했고 선수 네.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 끝나면 바로 이제 양 감독이 크로스가 되면서 악수를 하는데 아 맞죠. 예. 네네. 원래 대체로 이제 승자가 먼저 오죠. 네. 네 승자가 와서 이제 악수를 건네고 네, 아직 그런 네. 문화는 형성이 안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그런 네. 뭐 아는 사이니까 친한 네. 사이니까 네. 그래도 감스트 선수들이 네. 와서 이제 네. 이주원 감독에게 아마 네. 인사하러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각 있으면 보여주겠는데요. 없어요. 네, 이주원 감독 쪽이고요. 네, 이거 이제 뉴스 문화입니다. 아 맞죠. 18세 이하 팀은 예, 이렇게 예, 해요. 예, 예, 맞아요. 상대 팀 감독 가서 인사하고 예, 이런 예. 과정들을 좀 거치는 팀들이 꽤 많고. 예. 그리고 제이포퍼 선수 순 선수 인터뷰가 또 있군요. 네. 준비가 되면 이제 제이포퍼 선수와 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좀 자리를 마련을 해두죠 저희가 네. 중간에서. 여러분 좀 제이포퍼 선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경기 내에 관한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좀 채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좀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배 이후에 이런 피드백 타임도 중요하죠. 자, 뭐 아쉬웠지만 사실 1승만 하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골드실도 중요하고 결국은. 예. 아, 감독에 대한 평점 이런 거, 예,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가 감독을 평가한다. 예, 예, 여기서만 예. 할 수 있는. 예. 지금 제이포플 선수 경기 예,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제프퍼 선수 이제 자리로 모셨고요. 마이크 쓰는 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제프퍼 선수 오늘 또 좀 더 이따 진행할게요.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포플 선수 오늘 득점에도 성공했고요. 팀 승리도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경기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경기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되게 준비가 어떻게 잠시만요. 지금 네. 마이크가 안 된다고. 예예예 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좀 급하니까 제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네네. 예. 그 질문을 김한해 서리원이 좀 해주시고. 됐대요, 됐대. 아 됐나요? 예, 네. 됐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예,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 선수들이 진짜 모두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 예. 네, 감스트 감독님께서도 너무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 감스트 감독님의 리더십이 또 팀원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돼서 예. 너무 준비를 잘했습니다. 와, 정말 네. 전형적인 진짜 선수 출신의 인터뷰 느낌이 좀 네. 있는데요. 그러면 네. 감독 감스트는 오케이 하지만 선수 감스트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감낙골이라는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감낙골 감스트 나가고 골. 아, 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시고 우선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움직임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 그러면 기대가 네. 없었다? 예. 일단은 뭐 기대는 없죠. 아, 네네. 네. 상대 팀도 네. 이제 이스태프 씨도 선수 출신도 좀 있고 공 잘 찬다는 또 이제 축구 유튜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됐을 네. 것 같은데 실제로 붙어보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스태프 씨가 예. 진짜 우승 후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경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예. 팀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조직력이 예. 너무 좋아서 이렇게 경기를 뚫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반전부터.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경기. 이제 네. 1인칭 축구 유튜버니까 네. 이제 항상 머리에 쓰고 뛰잖아요. 네네네. 이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궁금했거든요. 계속. 아, 불편해요. 불편 많이 불편해요? 네, 불편하고 그리고 헤딩을 못하니까. 아예 못해요? 네, 헤딩을 하면 머리가 다치고 또 헤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안고 발로만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헤딩을 네. 이제 감안하고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너무 좋은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감스트님 채팅이거든요. 뭐 진짜 네. 민심도 너무 좋았고 하다 보니까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감스 이제 FC 지난 시즌 3위에서 아쉽게 끝났는데 이번 시즌은 저희가 준비가 이렇게 보강되고 해서 지금 너무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이포플님 다음 경기 또 잘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네. 감스트 감독님. 오늘 또 첫 승을 거둔 감스트 감독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 자, 일단 마이크 찾으시고
아, 예, 반갑습니다. 일단 첫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상대가 이스타 FC다 보니까 그 첫승이 더 이제 꿀맛 같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예, 너무 기분 좋고 마치 어제 한국 대 팔레스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팔레스타인이고 예, 한국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 어제도 팔레스타인이 예상보다 정말 더 잘했던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선방했다 또 승리까지 얻었으니까. 예, 저 이스타 TV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예. 마치 한국을 보는 것 같았고 예. 추명보 감독의 이 용병술이나 전술이 예. 저는 이스타 TV가 강하다 생각. 근데 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대 이하였다. 예예예. 예. 심지어 3백 쓰다가 나중에 4백 썼는데 사실 전술 변화가 느껴졌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뛰면서. 아 3백이었나요? 아 어쩐지 오른쪽이 아 제가 좀 수월 후반전이 제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 전반전 활약과 후반전 활약이 좀 달랐거든요. 전반전에 제가 거의 저 안토니급이었고 예. 거의 저 레시포드급이었는데 예. 후반전에는 저 그래도 뭐 아마드나 가르나초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 측면에서 저는. 구분적으로 이제 터치 주고받는 이런 플레이들이 그쵸, 좋았어요. 그쵸 뭐 쓰리 터치 정도 있었고 저 괜찮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물음표군요. 못했습니다. 예. 예. 아니 9번에 장훈 선수가 공을 많이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저를 도와줘서 제가 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명보 감독이 전술이 그리고 이제 감독이면 사실 야 이거 뭐 해야지 돌아 들어가야지 근데 계속 야 간 야 이거 이것만 하다가 좀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추명보. 예. 예. 어 그러면 앞으로 뭐 감세 FC는 첫승 거뒀으니까 4강 진출 가능성이 좀 유력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스타 FC는 어떨 것 같아요? 어 떨어지죠. 아, 예. 5-6이 결정전. 그리고 좀 명장인 척 그 주원이 예. 형이 모자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 옷도 벗고 종윤이 형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이라도 아 예. 공을 아예 못 다루는 박종윤이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예, 예.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명보 아웃. 아웃. 예. 아. 이주원 나가. 나가 이주원. 아,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경기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듣고 끝낼게요. 예, 슈퍼리그 또 이게 많은 뭐 스타 FC 경기도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 그 봐주시고요. 아마 방송이 갈아타질 것 같은데 네. 예,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해설하시는 김한 해설 위원님이나 그리고 또 예. 김수민 캐스터도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예. 슈퍼리그 봐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예, 계속 진행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감스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예, 또 쉬었다가 스타 FC와 자동문 FC의 경기 준비되어 네. 있을까요? 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몇 분이셔? 몇 분이셔? 제가 수도생님 대기 걸어달라고 할게요.